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빈 방미길에 오릅니다. 이번 방미는 확장 억제 강화, 경제안보 협력, 글로벌 이슈 공조 등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 논의할 현안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확장 억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북한 위협 등의 이유로 자체 핵무기 보유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핵무기 보유 논의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을 실존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 위협과 비핵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 북한 국경이 개방되면서 북한산 물품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북한산 수산물은 원산지를 둔갑하여 국내에까지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외국 자본의 개방까지 하는 정황이 정부 당국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큰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집니다. 우리도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한 대북 정책인 만큼 한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핵우산 강화뿐만이 아니라 육무위한 북한 비핵화 방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